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남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 중에 5월분 31일의 기도문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또한 교회에서 기도해 주고 싶은 그 어린아이들 이름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에 쌓인 기도의 세이빙북이 넉넉하게 늘어갈 것입니다. 5월 1일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을 주소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녀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 시기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부모를 만나는 복을 주시며 그 부모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 용서, 사랑, 돌봄,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를 좋은 부모로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자녀를 낳은 부모가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를 키워서 돌려드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브라더 앤드류는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조르고 또 조르는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5월 2일 복된 눈이 되게 하소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 자녀에게 눈을 주시고 시력을 주시고 빛을 주신 하나님, 이 자녀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그 눈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신령한 것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또한 육신의 건강한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도 눈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면을 볼수 있는 긍정적인 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자녀의 눈을 축복하셔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눈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아름답고 선한 것, 영원한 것만을 보게 하시며, 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눈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르신 구원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볼줄 아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브라더 앤드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구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5월 3일 복된 귀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너희 눈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모두가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이 다정하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님에게 가까이 나와 깊은 교제를 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귀를 주시고 듣게 하신 주님, 언제나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갖게 하시며 그 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신령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가 복된 소식을 듣는 믿음의 귀를 갖는 것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기뻐하는 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시고 아픈 자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며 신체적으로 이 귀가 병들지 않게 하시며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헨리 마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의 역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선교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5월 4일, 4일 복된 입이 되게 하소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입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입과 치아를 허락하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입술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복된 입을 허락해 주시어 그 입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말로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시며 거짓되고 헛되고 속살거리며 제잘거리며 뒷담화하는 그런 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이 복되게 하시며 누구에게나 힘을 주고 위로하는 선한 말, 진실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천국의 언어 생활을 하도록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입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헛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깊고 넓게 자라나게 할 수는 있다. 5일 복된 손이 되게 하소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0절 11절의 말씀. 주여, 우리 자녀에게 복된 손을 허락해 주시어 그 손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손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며 주님을 대접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하시며 그 손으로 폭력을 쓰지 않게 하시며 경건하고 진실한 손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손이 머무는 곳마다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게 하시며, 아픈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서는 섬김의 손이, 추한 곳에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언 31장에 나오는 부지런한 아내의 손같이 어디에서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손이 되게 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을 이루게 하소서. 그 손으로 말씀을 쓰며 복된 소식을 써서 전하는 문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손으로 건강한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실 로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재산을 몸에 지니고 갈 수 없는 것이니 생전에 이를 유용하게 쓸 도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5월 6일 복된 말이 되게 하소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주여, 우리 자녀에게 복된 발을 허락해 주사 그 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발이 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그 발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발이 되게 하시오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가 위로받는 발이 되게 하셔서 이 복된 발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세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 떠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발처럼, 이 자녀의 발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발이 되어서 악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발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발이 아니라 순종하는 발이 되어서 이 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 복된 발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안전으로, 그리고 눈동자같이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발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루즈벨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지식은 대학 교육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5월 7일 건강 장수의 복을 주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주여,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건강, 장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으로 주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장수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복이 이 아이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강으로 정신적 건강도 누리게 하시며 건전하고 조화를 이루는 몸과 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이 상처도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수리를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수를 다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죽을 수 있는 죽음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청지기 하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찰스 스윈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와 같이 모든 교회들은 기쁨을 가지고 천상의 결혼을 기다리는 영적으로 순결한 처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직업의 복을 주소서.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신명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품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날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자라나서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의 허락하시는 일을 찾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창조물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직업을 가질 때에도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그 직업 가운데서 또 직장에서도 선교를 하는 그런 직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선교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일을 할 때 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일을 사랑하며 즐기게 하시고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에서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사이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직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링 랭글리는 나의 인생은 주님이 나에게 나침반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질을 맴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5월 9일 재물의 복을 주소서. 잠언 10장 15절 16절의 말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건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폐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들에 있는 백합화, 풀과 꽃들, 그리고 궁지기 나는 새들에게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과 더불어 입고 마실 것까지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주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 풍성한 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의 떡반죽 그릇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풍성한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재물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재물만 모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누고 구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꾸어 다니는 자가 아니고 꾸지 않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재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과 더불어 재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많은 재물을 잘 다스리고 청지게 하는 영적인 권세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라.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하라.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써라. 5월 10일 복된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의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인간을 만들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고독하지 않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통해 즐거움과 낙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복을 받는 결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자녀에게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서 사는 인생 또한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또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복된 결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러한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배우자는 가장 완벽한 짝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이 누구인지 아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준비하여 주셔서 만나게 해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우선 목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팀워크를 이루도록 하나의 거룩한 팀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5월 11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땅끝까지 동행하시며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에는 문명의 이기가 도리어도 상처와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눈동자같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안전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안전하고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영적으로 안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사고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통사고를 만나더라도 피를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그 피를 흘려서 피를 수혈하고자 할 때에도 에이즈가 없는 안전한 피를 수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안전하게 하시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톨스토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12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충만한 기회의 복을 주시는 주님, 우리 자녀에게 풍성한 기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살아갈 기회, 좋은 친구와 스승을 만날 기회,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실 때마다 놓치지 않고 주님의 도움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시간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기회를 분별하게 하시며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녀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기회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만나는 자들이
복된 기회를 만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기쁨으로 환영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기회의 복을 주시고 배움의 기회, 앎의 기회, 봉사의 기회, 심의 기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로 가야 하고 어부의 고기 잡는 길은 물로 가야 하고 인간의 활로는 십자가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네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살든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친구,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또한 주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다윗과 유나단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게 하시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상처를 치유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시며 이 자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며 인생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섹스피어는 돈을 꾸지도 말고 꾸어주지도 말라. 돈을 꾸게 되면 꾼 돈도 친구도 둘 다 잃게 되고 절약하려는 칼날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5월 14일 지혜의 복을 주소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시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히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과 거룩한 자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서 귀한 지혜가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지혜의 복이 자녀의 인생에 따라오게 하시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은혜로 누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지혜로 어둠에 있는 자들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눈이 되게 하시오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을 깨닫고 주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알라라고 하는 분은 사람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행운의 결핍 또는 행복의 결핍이 아니라 지혜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월 15일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갖느니라. 잠언 17장 17절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온전히 스승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으로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을 우리 자녀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삶과 죽음을 진실하게 보여줄 스승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장 좋은 그리고 귀한 스승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스승을 통해 값진 인생의 길을 배우게 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빚어서 만드신 예술가이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예술성도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술인을 스승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술가이신 주님을 닮아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 속담은 지혜는 들음으로써 생기고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5월 16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순종을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 온 가정이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말씀의 권위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권위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복이 임하면 다른 것까지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에게는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 자녀에게는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 격언에는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는 자는 능한 지휘를 할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5월 17일 믿음의 복을 받게 하소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온 식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자녀가 일생을 걸어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의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선물을 사랑하는 이 성령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병을 치유하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강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톨스토이는 신앙의 강함은 강할수록 그 생활이 견고하다. 나의 생활에 신앙이 결핍된다면 그것은 굶수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일 열심히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먼저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어디에서나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사절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친구를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며 언제나 건강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이 맡기신 일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어려워질 때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톨스토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서로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슴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월 19일 평화와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 평강의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평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복과 평강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신령한 복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자녀가 이 놀라운 평강과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의 가치를 알게 하시며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에 가서도 평화와 복을 나누어주는 사절단이 되게 도와주시며 어디에 가나 환영받고 사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 자녀로 인해 주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받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며 복의 아름다움과 평강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톨스토이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용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20일 섬기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불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곳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신 주님, 그러한 나눔의 삶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도와주시며 이 자녀의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므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마음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도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사랑과 위로와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비전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을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성결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관대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고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드는 봉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흥하고 이득을 주로 취하는 사업은 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20일 꿈을 갖고 살게 하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꿈을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자녀의 마음에 말씀으로 꿈을 심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그 꿈을 잘 가꾸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그 지혜로 꿈을 키워주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되게 하시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꿈으로 인해 역경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그 꿈을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귀한 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5월 20일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의 말씀. 만홀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며 우리의 부정한 마음과 거짓을 싫어하시는 주님, 우리의 거짓에 속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사랑하는 자녀가 남을 속이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부정직함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의 부정직함도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과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시며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과 친구, 스승과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정직하게 하시며 특히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속이며 거짓말하며 부정직하게 살아야 쉽게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은 나는 남이 나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다른 어떤 칭호보다도 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23일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을 배우고 따르게 하시며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겸손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이러한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진정한 겸손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위장된 겸손, 가라지와 같은 겸손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겸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톨스토이는요, 겸손하라, 진실로 겸손하라.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위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겸양은 자기 완성의 토대이다. 이런 좋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5월 24일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소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 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찬양하면서도 행실에 있어서는 주님의 뜻을 떠난 행동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을 떠난 행실이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신 주님, 우리 자녀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책임감 있는 자녀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먼저 책임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게 하시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무익한 말에도 책임을 질 줄 알게 하시며 허튼 소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의 말과 행동이 성실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한 병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일치하였던 것처럼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실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스토옙스키는 우리 각 사람은 다른 각 개인에게 대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적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월 25일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사랑의 주님, 이 시대는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러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족과 감사의 성품을 주시오며 부모인 저희가 먼저 자족과 감사를 배우게 하시며 그 배움이 생활로 드러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귀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어 진정 주님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자족하는 복을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통해 이러한 비결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마스라는 분은 항상 감사하는 일을 먼저 하늘에 하고 다음에 땅을 행하라고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5월 26일 운동하며 건강하게 살게 하소서.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생명으로 창조해 주신 것처럼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자녀들이 건강한 것을 원하시며 자녀들이 병들어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건강이 우리 자녀의 것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이 주신 건강의 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며 몸을 관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사오니 성결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잘 쉬며 잘 먹고 운동하며 안식하며 건강하게 살게 하시어 이런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을 귀하게 청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 낙스라는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죽음도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편안하게 살게 하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성결할 때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순결의 복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회는 어디를 보아도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부도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확실한 주님의 가치 도덕성을 배움으로 말씀으로 이러한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순결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정결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언제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유혹이 많고 더럽고 부패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모두 주님을 향해 순결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자리도라는 분은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행보하고 말과 생각하는 것도
사랑해라. 성결한 생활이라는 것은 사랑의 화체이니 성결이란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28일 웃으며 살게 하소서.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의 말씀. 우리 입에 웃음을 가득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자녀의 웃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웃음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큰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보다 더 듣기 좋은 음악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모든 인생길에서 웃음 짓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도 웃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에 많이 부딪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절망적이고 절박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 안에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 자녀로 인해 희망을 가지게 되며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편 119편 54절에서 시편 기자의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인생을 노래하며 걸어가게 하시어 절망하고 외롭고 상처 입은 심령에게 웃음의 사절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러스킨이라는 분은 참된 기쁨은 가진 것을 전부 주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게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우리 자녀와 영혼이 동행해 주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에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대담하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깊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살아가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 속담에는 죽음을 원하는 자는 가련하다. 그러나 죽음을 겁내는 자는 더욱 가련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5월 30일 창조적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 창조의 하나님, 예술가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광대하고 위대한 세상을 우리 자녀를 위해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도 창조적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자녀의 창조성을 키워주게 하시며 그 창조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하셔서 소망을 갖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다른 가치, 창조적 가치를 갖고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장하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다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창조적 자아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브럼 링컨은요, 나에게는 절실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약간 더 좋아졌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31일 끝까지 성실하게 달려가게 하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 의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인생을 경주하게 만드신 하나님,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간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 죽도록 충성한 자, 죽음의 문턱에까지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면류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인생을 경주하게 하시며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복, 끝까지 성실하게 달려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인생을 경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은 별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양심이 필요하다. 양심이야말로 주님을 아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누구에게 꽂을 수도 없고 기도의 유산은 꽂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그리고 할머니,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든든한 그 기도의 세이빙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40몇 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전적으로 뒤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기도가 저는 저에게 풍부한 유산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전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자녀를 위해서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건강하게 해달라, 안전하게 해달라, 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별로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365일 성경에 기초한 신학적이고도 실제적인 이런 기도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만드는 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었을 때는 한국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부요케 하는 365일 축복기도가 연중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이렇게 책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는데, 제가 7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제가 출판했던 모든 책들의 출판을 중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활동하지도 못할 건데 이 책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는 그때 내가 다시는 이런 사역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부요하게 하는 365일 축복기도라고 이런 비매품으로 제가 다시 책을 엮었는데요. 메누아 청지기 마을에 들어오시는 선교 회원들은 365일 축복기도 이 PDF 파일을 그냥 프리로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분들, 우리 카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10,000원씩 보내주면, 그러면 제가 PDF 파일을 곧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동영상으로 보는 것만은 부족하다. 내가 이 파일을 들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그러면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이 기도의 유산,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이 책이 많은 분들의 손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아주 부유한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yunnamok@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카페에 아이디를 갖고 있으시면 윤나목 북자료실, 주소는 브라이드 23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모두 그냥 가입 즉시 정회원이 돼서 모든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선교회비제 메누아 청지기 마을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그 북자료실에 들어오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카페를 찾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만나시면 더욱 기쁘겠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에게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6월 어린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